저는 싱글 몰트로 시작해서 요즘은 버번을 먹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해외여행을 나가면은 그렇게 술을 사러 가요. 자꾸 맞아요. 근데 자꾸 저기 좀 들릴게. 그 맨날 항상 주류마트 같은 데 들러가지고 맨날 거기서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 고르고 있는데 맞아요. 저번에도 또 뭐 하나 맞아요. 나갈 때마다 간단하게 한두 명씩 사오시니까 그렇죠? 요즘은 뭐 드세요? 아 요즘은 저 글랜모리즈 괜찮아가지고 괜찮죠. 싱글 몰트 해가지고 네네네. 먹었었고 요즘 저 선물 받은 거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응. 선물 받은 거 버번 요즘 먹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53도인가? 예전에 또 뭐 그 무슨 멍키 뭐? 아 몽키 숄더. 아 몽키 숄더. 네. 맞아요. 원숭이 어깨. 그거는 이게 편하게 그냥 그냥 집에서 데일리로 먹는 네. 그냥 가성비 네. 위스키로 드셨었고 그래서 그 드실 때 집에서 그러면은 뭐 온도락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그냥? 싱글 몰트 같은 경우에는 리트 잔에 먹고요. 그 다음에 버번 같은 경우에는 하이볼로 해서 먹는 경우가 많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기 전에 한 잔 그냥 한두 잔 이렇게 먹는 맞아요. 거죠?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거 약간 커튼 쳐놓고 이거 혼자 이거 아니야? 이렇게 먹으면은 버번 먹다가 가정버번가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이건 조심해야 돼. 네. 정말 니트 잔에도 진짜 조금씩. 조금씩. 네. 진짜 정말 맛만 보시는 거예요. 네, 맛만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휴영이랑 같이 다니다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갔고 우리가 항상 해외를 나가면은 일본 이제 가고 이러면은 일본에는 뭐 그렇게 고도수의 술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고 가면 생맥 먹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항상 숙소에 들어오면은 알코올이 부족한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술값도 아낄 겸 그리고 숙소에서 먹을 것도 확보할 겸 나갈 때 그렇죠. 1리터짜리 위스키를 하나 사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밖에서 놀고 와서 편의점에서 안주 간단하게 사갖고 와서 맞아요. 위스키 한 3박 4박 일정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야금야금 먹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 벌써 여행한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요 얘기만 하면 바로 맞아, 여행 감성 맞아. 오죠. 맞아.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뭐냐면 그날 뭔가 우리가 꽂히는 주제가 있거나 술자리가 맞아. 재밌었다 이러면 1리터를 3등분 하기로 한 약속을 까먹고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먹은 날은 1리터를 거의 80%를 먹은 맞아요. 날 있잖아요. 하룻밤에 다음날 한 12시 정도까지 계속 해롱해롱 될 만큼 힘들었었는데 또 그게 여행의 묘미가 맞아요. 아닌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스키 하면은 항상 명호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 생각나는데 오늘 왜 저희가 위스키 얘기를 시작을 했냐 하면은 바로 이 아티스트가 그렇죠. 위스키 냄새가 가득 나는 그렇죠. 아 정말 뭐랄까 미국 술 냄새 나는 아저씨 그렇죠. 그런 느낌이 진짜 법원 들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러고 있을 것 같은 느낌. 크리스 스테이플턴입니다. 네. 크리스 스테이플턴 시그니처인데 저희가 지금 가져온 모델이 이게 에피폰에서 왜 이런 걸 만들었지?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브랜드만 사실 에피폰으로 나온 거고 그냥 깁슨 커스텀샵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정도의 네. 스펙과 그런 어떤 그 출신 성분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깁슨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미국 깁슨 공장에서 만들었고 케이스도 깁슨인데 아예 밖에 있는 저 종이 박스 있잖아요. 저것도 깁슨 박스에 담아갖고 와서 이게 도대체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에피폰에서 나왔는데 682만 원이어갖고 처음에는 뭐야 브랜드를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랬는데 실제로는 요거만 에피폰이고 그냥 맞아요. 사실 퀄리티는 깁슨 커스텀샵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 스테이플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 양반도 참 대단한 양반인데 그 1978년생 저희보다 형이죠. 네. 78년생이면은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은 47. 네. 5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컨트리에서는 진짜 굉장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고 2022년도 64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컨트리 노래, 베스트 컨트리 앨범 베스트 컨트리 솔로 퍼포먼스 2022년에 그냥 휩쓸었어요. 쓸었네요. 그냥 진짜 톱 컨트리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딱 보시면은 모자나 수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컨트리 아티스트 그 자체. 저는 그 사진 보고 저 한참 많은 줄 알았어요. 한참 형인 줄 알았어요. 아 한참 형인 줄 알았어? 삼촌 정도인 줄 알았지? 그렇죠. 삼촌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나보다 3살밖에 안 많아. 출생이 또 켄터키주 렉싱턴이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냥 미국 컨트리의 그냥 그 자체 그냥 컨트리의 의인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데뷔는 늦어요. 2013년에 데뷔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3년 데뷔니까 7, 8년생이 2013년 데뷔면 이제야 뭐 한 12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30대 중반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어려서부터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선입견을 완전히 뭐 갈아엎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슈퍼볼에서 국가 재창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술 냄새 그 얘기를 했던 게 크리스 스테이플턴 유튜브를 가보면은 동영상이 19개밖에 없거든요. 20개가 안 되는데 구독자 2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도와 파괴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요걸 또 인기순 정렬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 1위가 얼마게요? 몇이에요? 7억 8천만 원. 7억이요? 네, 7억이요. 와. 그리고 그 노래가 바로 테네시 위스키입니다. 테네시. 예, 한번 들어볼래요? 술 냄새가 이거 아실 거예요, 들으면. 위스키 냄새 폴폴 나죠. 이게 그 우리나라에도 술 냄새 나는 노래도 있잖아. 소주 네, 냄새 나는 것들. 있죠, 있죠. 달라. 진짜 미국 위스키 냄새. 딱 목소리 들어갈 때 들어보세요. 이거야. 이거는 이런 날에 우리가 1리터 다 먹는 거예요. 이런 날에 진짜 완전 위스키 감성. 근데 진짜 이거 뭐지? 술 냄새 난다. 네, 그렇죠. 술 냄새 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영상들도 영상이 19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거 Fire Away 이것도 유명한 노래인데 1.4억 회. 그리고 Starting Over 1.1억 회. 그리고 1억 회 9천만에 6천만에 5천만에 4천만에 3천만에 2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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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만에 1,400만에 1,300만에 1,200만에 1,100만에 900만에 700만에 600만에. 그러니까 19개가 조회수가 제일 안 나온 게 400만 회예요. 와. 살벌합니다. 진짜 살벌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하나의 영상이 영향가가 높은 아티스트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영상 19개인데 구독자 270만 명 처음 봤어요. 와. 우리 버즈비 채널도 영상 만 개인데 구독자 5만 명 이런 것도 처음 봤고 버즈비의 반대말? 버즈비의 반대말? 버즈비의 반대말? 크리스 스테이플턴 그런 느낌입니다. 버즈비의 반대의 아티스트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아티스트의 시그니처다. 그래서 가격은 682만원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104cm, 무게는 2.1kg, 두께는 119mm에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드레드너 쉐입에 시트카 스프루스탑, 더블 A 그레이드의 피겨드 메이플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에게 라운드 C쉐입이고요. 헤드머신은 고토 키스톤. 너트는 본넛 43.8mm, 새들 본새들 012게이지 스트링 올라가 있고요. 지판은 인디안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 LRX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디셔널 벨리업 인디안 로즈우드 브릿지고요. 네, 이게 프론티어 모델인데 프론티어 버스트 아예 색상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픽가드가 뭐 미친 듯한 화려함을 픽가드 한번 보세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화깔라면 이 정도 가져야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양쪽이 대칭이라서 더 임팩트가 강렬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무슨 날개 같기도 하고 폐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어딘가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 네. 선인장이죠, 선인장. 네, 선인장 같습니다. 뭐 잡초 선인장. 그냥 예, 그 선인장이네요. 중간에 있는 건 선인장 꽃핀 그런 느낌. 네네네. 네, 가볼게요. 네, 스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뭔가. 이게 지금 이게 약간 그 미국과 한국의 술 감성이 좀 섞인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 원래 하던 E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 의외인데요. 진짜 좋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 소리가 진짜 건강하고 튼튼하고 술 냄새 하나도 안 나는 이거 건장한데? 술 먹은 안 취하는 느낌. 그러게요. 근데 메이플이잖아요. 네. 메이플 축구판인데 굉장히 밝은 성향이 있으면서도 중저역대의 피지컬이 굉장히 맞아요. 튼튼한 느낌입니다. 맞아요. 메이플이 그 중저역대가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별로 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랄까 이 중저역대의 풍성함이 이 바디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슈퍼 존버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건 드레드넛인데 진짜 이 중저역대 근육이 꽉 찬 느낌이 네, 맞아요. 좋아요. 소리가 상당히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그 뭐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되게 컨츄리 같은 느낌에만 좀 국한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범용성도 상당히 맞아요. 좋고요. 네, 저 딴 것도 좀 쳐볼게요. 네. 지금 컨트리 같은 느낌으로 쳤는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다른 거. 네, 이런 거 쳐보겠습니다. 소리 괜찮죠? 네, 감성적인 사운드도 잘 나와요. 앰프 사운드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럼 바로 2부터 가볼게요. 이거 아무것도 안 잡았는데. 네, 저는 EQ를 여기서부터 건들고 싶은 생각이 저도요. 안 들어요. 네, 지금 LRBX VTCP 겁인데 그냥 딱 좋은 소리가 납니다. 야, 이거는 에피폰 맞나요? 어, 진짜. 그냥 에피폰에서 그냥 요 로고만 갖다 쓴 거고 그냥 깁슨 커스텀샵급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튼튼하죠? 기타 사운드랑 디자인이랑 진짜 술 땡기게 하는 그런 기타였죠.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좋습니다.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러브송. 네, 한번 사랑에 취해 보겠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생각보다 시험곡을 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되게 디테일하고 되게 뭐랄까 세밀한 것도 가능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게 강함이랑 섬세함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수성 짙은 카우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성 카우보이. 저는 아까 그냥 그 술 오늘 그거가 그냥 이 기타를 아우르는 그 감성의 딱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주가 전용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애주가 전용 커스텀 샵. 이 치타가 여기 때려도 안 떨어지게 양쪽으로. 네, 진짜 튼튼하네요. 네. 이게 뭐 술 먹고 좀 이렇게 대충 쳐도 피카드가 진짜 가드예요, 얘는. 진짜 가드예요. 양쪽 위아래 다. 그 정말 뭐랄까 그런 어떤 그 테네시의 클럽 앞을 지키고 있는 두 명의 가드 같은 느낌. 맞네. 그렇습니다. 멋지네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오, 저희의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명호씨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편의성이 되게 의외로 높게 나왔네요. 네, 네. 이게 강함도 있는데 네. 디테일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좀 좋았어요. 좋습니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9. 저는 이런 디자인 좋아합니다. 아예 확 가는 거. 아, 확 가는 거. 애매하게 저렇게 해놓으면 촌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예 저렇게 해놓으면은 괜히 끌려. 설득당한 느낌이지. 괜히 끌려. 네. 그래서 79.5 평균 나왔습니다. 80, 79. 생각보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아티스트보다 그쵸? 훨씬 뭐랄까 임팩트가 더 그쵸? 강렬한 아티스트가 옵니다. 전설이 옵니다.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SJ200. 요거는 이제 아예 깁슨으로 왔고요. 네. 에피폰만 달고 깁슨으로 온 거랑 아예 깁슨 커스텀으로 온 거랑 연속으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시그니처 750만 원짜리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